음식도 음식이지만 이 가게를 찾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가게 한켠에 자리 잡은 아주 특별한 반려동물이 있기 때문인데요. 손님들 눈길을 사로잡는 이 녀석들, 뭐 천방지축 사고뭉치 라쿤부터 동물원에 가도 보기 힘든 알파카까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무한 힐링되는 우리 가게 금쪽 같은 귀염둥이를 소개합니다. 부산의 한 주택, 이곳에 아주 특별한 동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주인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누굴까요? 뭐 예쁜 고양이? 고양이도 보이고요. 도마뱀도 몇 마리 키우고 계신데요. 와. 이 가게의 귀염둥이들이 이렇게 생겼다. 얘들은 이제 특별한 반려동물은 아니고 실제로 반려동물은 특별한 반려동물 바깥에 있습니다. 태규 씨를 따라간 곳에 오늘의 주인공 알파카가 있었습니다. 진짜 알파카다, 진짜. 알파카는 남미 칠레나 페루에 위치한 해발 고도 4,000m 이상인 산악지대에 사는 낙타의 후예인데요. 강원도에서 많이 봤는데. 근데 너무 귀엽다. 있죠? 농장에서 많이 봤는데. 얘는 이제 알파카 중에 암컷 젤리. 얘는 수컷 푸딩. 해서 이제 한 쌍으로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고. 푸딩 같은 애는 국내에서 이제 태어난 아이고 젤리는 이제 외국에서 수입된 아이입니다. 털을 깎으니까 되게 말랐네. 이제 놀러 갔다가 이제 보더니 너무 예쁘다고 해서 제가 이제 국내에서 번식한 아이를 이제 찾고 찾다 보니까 이제 겨우 힘들게 찾아서 이제 데려오게 됐죠. 뽀송뽀송한 털이 알파카의 상징이죠. 네. 원래 고산지대에 사는 알파카는 추위엔 강하지만 더위엔 약한데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미용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빡빡하고 요즘 날씨가 갑자기 너무 더워져서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밀었고 얘는 조금 더 자라면. 마당 한편에 있는 알파카의 집. 매일 아침 태규 씨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푸딩이 그리고 젤리의 밥을 챙기는 겁니다. 밥 먹어. 우리 자식들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다고 했던가요? 푸딩이와 젤리가 먹는 걸 보면 그렇게 흐뭇하답니다, 우리 태규 씨가. 오, 잘 먹는다. 토끼 사료 외국에 파는 걸 이제 제가 직접 수입해가지고 그래가 먹이고 있습니다, 지금. 사료 한 50%, 이제 건초 한 50% 정도. 사과도 잘 먹어요. 뭐 사과뿐만이 아니고요. 수박, 복숭아, 그리고 아몬드 이런 것도 좋아한다네요. 영양제 같은 거 뺏겼습니다. 엄청 잘 챙겨주시네요. 입맛이 다 달라요. 아... 먹는 애는 잘 먹는데 또 안 먹는 애는 또 안 먹고. 커다란 박스 안에는 알파카들의 양식이 가득한데요.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만반의 준비를 해놔야 안심이 된답니다. 사료하고 풀만 해도 좀 좋은 걸 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제법 유지비가 많이 들죠. 보살피는 이것도 만큼. 조금 먹였다가 저거 조금 이제 뭐 브랜드라든지 이런 걸 좀 섞여서 먹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이제 영양분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1년 넘게 키웠어도 아직 모르는 게 많다고 말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진짜 공부하시네. 해외 직구로 구매한 책인데 알파카하고 이제 라마 기본 사육 정보 기본적인 자료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뭐 어디서 물어볼 것도 없고 개인 사육은 제가 국내에서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리고 뭐 알파카 전문 농장이나 이런 데 물어봐도 뭐 딱히 대답을 해주진 않으니까. 하루고 한 달이고 알파카를 알아갈수록 그 매력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태규 씨. 저도 뭐 개나 고양이 많이 길러봤지만은 걔들보다 더 편한 것 같고 뭐 솔직히 입댈 데는 별로 없는 아이들. 키우기 굉장히 편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푸딩이와 산책에 나선 태규 씨. 알파카와 가족이 된 뒤로는 어딜 가나 관심은 기본이고요. 시선 집중입니다. 젤리는 오토바이나 이런 차를 조금 무서워해요. 예, 얘는 어렸을 때부터 봐서 이제 그런 걸 겁을 안 내는데 바닷가 가려고 지금 막. 알파카가 바다라니. 우와. 지난해 광안리 바닷가를 산책하는 푸딩이하고 태규 씨 사진이 SNS상에서 큰 화제가 됐답니다. 네. 그래서 이 일대에선 푸딩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저걸 어떻게 몰라요? 저렇게 눈에 띄는데. 친구야, 목줄 있지, 목줄. 목줄 위로는 만져도 돼. 목줄 위로만? 근데 밑으로는 만지면 안 돼. 아하. 코 몰랑몰랑하디. 만져봐. 이거 저.
자, 이거 먼저. 느낌 이상해요. 이상해. 광안리 인기 스타니만큼 조금 귀찮더라도 이 정도의 팬 서비스는 해줘야죠. 꼬마 친구들의 관심을 듬뿍 받고 이제는 바다로 향합니다. 설마 물에 막 들어가고? 간다. 태규 씨의 사랑 덕분에 푸딩이하고 젤리는 가게 귀염둥이에서 이제는 부산의 스타 동물이 됐습니다. 그림인데요? 와, 멋지다. 일반적으로 개하고 고양이보다 더 큰 매력은 이제 손이 덜 간다는 거. 키우기 편하다는 좋은 사료만 먹이면 돼요. 예, 뭐 그거랑 조용하고 그다음에 교감도 충분히 되고 늘 그냥 건강하게 자라주는 거. 아픈 거 없이. 예, 그게 전부지. 뭐 항상 잘하고 있으니까요. 이번엔 부산의 한 레스토랑으로 가보겠습니다. 스테이크와 파스타 등 맛있는 코스 요리를 파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네. 이곳에도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손님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동물이 있습니다. 알파카만큼 셀까요? 광안리에 알파카가 있다면 소변엔 귀하디 귀한 라쿤이 있다. 너구리 아니야? 너구리? 라쿤이 너구리인가? 이 친구는 햇님이? 겁이 많은 햇님이고요. 햇님이자? 혼남. 이 친구는 식탐 강하고 게으른 달님이. 가게에서 출근할 때 데려오고 퇴근할 때는 이제 집에 같이 가고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습니다. 잠시도 떨어질 수 없어서 출근도 함께 한다는 경배 씨. 그에게는 3살이나 먹은 녀석들이 여전히 아기 같답니다. 제가 손 있는 동물을 좀 키우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뭐 해달이나 수달 같은 손을 쓰는 동물들, 좀 영리한 동물을 키우고 싶었는데 이제 해달과 수달 같은 경우는 천연기념물로 이제 일반 사람이 키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라쿤을 검색해보니까 라쿤들을 이제 일반 사람도 키울 수가 있어서. 가능하구나. 그날 밤.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한 경배 씨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당연히 햇님이 달님이도 함께겠죠? 아, 귀여워. 집에 들어서자마자 장롱 속으로 들어가는 왜 라쿤들. 장롱으로? 문 열고 들어갔어. 귀엽죠? 본인이 문 열고 들어가. 집인가? 습성이 별론데 있는데요. 그런 습성이 있구나. 햇님아, 밥 먹자. 문 닫아. 짠하기도 한데 외로워도 슬퍼도 혼자만의 시간을 늘 갈구한다는 햇님이. 햇님이는 낯을 너무 가려가지고 지금 어디 숨어 있어요. 저 장롱 안에 꺼내자마자 바로 숨더라고요. 네, 그 시간에 달님이는 간식 파티입니다. 라쿤이 좋아하는 것만 준비했는데요. 잡식성이라서 뭐든 잘 먹는데요. 사람 같아, 손 쓰는 거 보면. 해외에는 보통 라쿤 사료가 있는데 국내에는 라쿤 사료가 따로 없어서 지금 고양이 사료랑 그 강아지 사료 한 달씩 번갈아서 먹이고 있어요. 체리는 어떻게 먹을지 궁금하다. 간식은 보통 청포도 제일 많이 주고 블루베리도 그 다음 좀 잘 비싼 먹는 비싼 걸 편이에요. 좋아하네. 좋은 거 먹네. 다무지게 먹지요. 이렇게 잘 먹으니까 안 줄 수가 없다는데요. 문제는 살이 너무 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 아까부터 걱정해서 되게 임신을 했나 걱정이 되는데 식탐이 워낙 강해서 잡식 동물인데 식수도 엄청 세고 고집도 엄청 세가지고 컨트롤이 안 되겠는데 뭐 웬만하면 가급적 안 주려고 하긴 하는데 다 먹죠. 하나부터 열까지 경배 씨는 라쿤의 모든 게 사랑스럽습니다. 옛날에 키웠던 라쿤을 한번 생명을 잃은 적이 있어요. 그때 되게 상심이 컸고 진짜 건강하게만 무탈하게만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그 꾸준하게 그렇게 커주는 게 저는 그게 햇님 달리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손님들의 시선 사로잡는 우리 가게 귀염둥이. 천방지축 호기심 많은 라쿤과 광안리 스타로 떠오른 알파카까지. 이들 모두 완벽한 귀여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손님들 반겨주길 바랄게요.